내부 검찰의 협조자들이 있어요. 저는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걸려온 검사의 전화. 특별수사 제1부 천 검사입니다. 누군가는 귀찮은 듯 전화를 끊지만 누군가는 겁을 먹고 대화를 이어갑니다. 만약 잡음이 들리신다고 하시면 미리 본 검사한테 말씀을 해주시고, 검사의 입에서 구속, 징역 같은 무서운 단어가 나오고, 피해 금액이 5천만 원 이상일 때 구속사유에 해당이 되어 본인께서 사기 방조죄 못 피하고 이때로 징역사료요. 아시겠죠? 서울중앙지검장의 날인이 찍힌 공문서도 봤습니다. 금융감독원에서 조사한 연령별 보이스피싱 피해 유형을 보면 20대 이하에선 기관 사칭 보이스피싱 피해가 가장 많았습니다. 검찰에서 전화라는 건 처음 받아보신 거죠? 네, 처음 받아봤어요. 일반인이 검사의 전화를 받는 게 흔치 않다 보니 처음 받아본 전화에 겁부터 났다고 합니다. 구속 수사 들어갈 수 있다. 그 원하냐? 빨리 협조해서 풀려날래. 그래서 크랩이 검사들이 전화로 어떤 조사를 하는지, 보이스피싱인지 알 수 있는지 30년 가까이 검사 생활을 한 변호사에게 직접 물어봤습니다. 법무법인 율촌의 김경수 변호사입니다. 전화로 조사를 하는 것을 보통 전화 진술 청취라는 용어를 쓰는데요. 아주 간단한 사건, 아주 보조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긴 대화를 하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장시간, 한 시간씩 이렇게 대화를 한다거나 여러 번에 걸쳐서 한 사람에게 전화를 한다거나 이런 경우는 일단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범죄에 가담했는지 조사해야 하거나, 예, 조사자 신분이라고 말씀드렸죠. 증거 자료가 필요한 중요한 조사는, 본인이 통장을 안 만들었다는 증거 자료 있어요? 절대 전화로 조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특히 검사가 반말을 하거나, 내가 넵 그딴 식으로 하지 말랬지. 예 알겠습니다. 이딴 식으로 못해? 고압적인 말투를 쓰는 건 이제는 볼 수 없다고 하는데요. 요즘 와서 그런 검사나 수사관들은 먼저 징계감들입니다. 반말을 한다거나 고압적인 말투를 쓰는 거는 가스라이팅을 위한 하나의 방법일 뿐이지, 검찰에 출석하라며 겁을 주기도 하지만, 서초구에 있는 저희 직원으로 들어오셔서 48시간 동안 여기서 조사를 받으셔야 돼요.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의심받는 피혐의자와는 달리 일반인의 출석 요구는 사실 그렇게 무서운 일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렇게 무서운 일은 실제 아니고요. 그게 어느 날에 가기 어려우면 얼마든지 날짜를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보안장을 보내는다는 게 무슨 구속 사건의 피의자들이 고성줄에 묶여서 검찰청에 나가는 이런 거하고는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그냥 구청이나 동사무소 민원인이 방문하는 거하고 비슷한 개념이에요, 그게. 만약 통화 뒤 위조 서류를 받았을 경우에도 보이스피싱인지 아닌지 확인할 방법이 있는데요. 실제로 검찰에서 쓰는 공문서 형식과는 많이 다릅니다. 기관장 이름을 쓰는 경우는 없습니다. 공문서에서는 기관 이름만 씁니다. 무슨 뭐 비밀을 지키지 않으면은 뭐 처벌을 받는다든가 이런 내용의 문구들이 들어있는데, 일반 공문서에는 그런 문구를 쓰는 경우는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일반 공문서라는 거는 굉장히 드라이하게 간략하게 쓰는 형식이 많고 구체적인 내용들을 적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구속영장이나 압수수색영장을 카톡이나 파일로 해서 보내고 이런 경우는 없다고 보시면 또 됩니다. 보이스피싱 대응법도 많이 알려졌지만 보이스피싱 수법이 점점 진화하면서 피해는 줄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연구는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부 검찰의 그런 협조자들이 있어요. 저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것 하나만 기억하면 보이스피싱 당할 일이 절대 없다고 하는데요. 검찰에서 전화가 와가지고 어떤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돈을 보내라든가 또는 뭐 계좌번호를 보내라든가 이런 것들은 100% 보이스피싱이라고 보시면 저는 될 것 같습니다. 보이스피싱은 주범의 검거가 어려운 만큼 예방 교육이 중요한데요. 보이스피싱 관련 예방과 지원이 필요하시면 본문의 더보기를 눌러 보이스피싱 제로 사업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편에선 보이스피싱으로 큰 돈을 잃은 뒤 심리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피해자들을 만나보고 보이스피싱 피해 대책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